안녕하십니까.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과 ITP 에듀케이션 간 업무 협약 개최 간사를 맡은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고객만족실 대리운전입니다. 먼저 본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주신 네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협약 체결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참석하신 네빈을 소개해드리고 두 분 대표님의 인사 말씀,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업무 협약에 참석해주신 네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유병윤 대표이사님이십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김동진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고객만족실 김영창 실장님이십니다. 이어서 IDP 에듀케이션 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DP 에듀케이션 정미경 한국지사장님이십니다. IDP 에듀케이션 IRCC 운영팀 김주영 이사님이십니다. IDP 에듀케이션 마케팅팀 최은선 부장님이십니다. IDP 에듀케이션 마케팅팀 박현석 차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의 유병윤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IH 시험 센터 IDP 대표님이라고 되죠. 네. 정미경 대표님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김태현 팀장 쪽에서 IH 시험 센터를 유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IELTS 시험 운영하는 측에서도 와서 보시고 상당히 시설이 또 좋고 그러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앞으로 시험 센터로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 업무 협의 과정에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이제 10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5개 대학 외국 대학이 여기에서 지금 거의 한 4천 명이 되는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도 글로벌 기업들로 취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또 훌륭한 인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ELTS 시험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또 영어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시험에 또 응시하기 때문에 저희 인천 글로벌 캠퍼스를 이해하고 홍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마 우리 학생들도 IELTS 필요해서 시험 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가까이에서 편하게 또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상호 간의 업무 협력을 계기로 해서 IELTS도 발전하고 또 인천 글로벌 캠퍼스도 함께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글로벌 캠퍼스를 이렇게 시험센터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어서 IDP 에듀케이션 정미경 한국지사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인천 글로벌 캠퍼스하고 IDP하고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게 된 점 너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업무 협약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저희 많은 지지와 그리고 지원을 해주신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IELTS 시험센터들이 여러 곳에 있지만 인천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컴퓨터 IELTS 시험장을 오픈하는 만큼 이제 명문대에 진학을 생각하시는 학생들이나 유학을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좀 더 용이하고 편하게 이렇게 시험장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인천 글로벌 캠퍼스 측과 IDP가 좀 더 긴밀한 파트너 관계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명을 마치셨으면 두 분 대표님께서는 서로의 협약서를 교환하여 한 번 더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때려주세요.